강화도 천도 이후 고려는 태조왕건과 그의 아버지 묘를 강화도로 옮겨왔다. 강화도를 온전한 황도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왕궁과 함께 수많은 백성이 건너온 강화도. 강화도는 이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당시 고려의 경제력을 말해주는 현장이 있다. 바로 드넓게 펼쳐진 강화도의 평야다. 둑을 쌓고 좌둔전과 우둔전으로 삼았다는 고려사 기록. 둔전이란 국가 재정을 위해 토지를 경작하는 제도였다. 즉 바다를 메우는 간척이 시행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좌우둔전은 어디였을까?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1256년에 그 실제적으로 그 둔전 설치를 위한 간척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그 당시에 간척지가 어디 범위까지 조성이 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포라는 명칭은 현재 승천포의 예전 지명이었기 때문에 강화도성을 이루는 강화읍내의 북쪽 일대에 좌둔전이 설치되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반대쪽 오른쪽으로는 이제 우둔전이 설치되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네, 정확한 범위와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기록을 바탕으로 한 토질조사 결과 강화도는 고려 초기부터 꾸준히